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원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보수에서는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하며 기회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어도 밥을 먹을 자유권을 국가가 보장하여 무료 배식을 해줘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결과의 평등을 말합니다.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보수주의는 민영화, 감세, 규제 완화를 말하고 진보주의는 공영화, 증세, 규제 강화를 말하죠. 좌우 이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고대 원시 부족 국가에서 마을이 형성되고 국가가 생기면서 인류는 오랜 시간 봉건주의를 따랐죠. 절대 왕정을 이야기할 때 루이 14세가 했던 말을 많이 인용하죠. 짐이 곧 국가다. 국가의 주인이 왕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루이 16세 시대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국가의 주인이 왕에게 있다가 국민이 주인 되는 사건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 테니스 코트에서 했던 선언문에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왕이 주인이었던 시절에서 한순간에 국민이 주인 된다는 이념으로 인해 대혼란의 시대가 왔죠. 루이 16세도 반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혁명의 중심에 있던 마라, 로베스 피에로 등도 공포 정치를 행하다가 반대파에 의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 결국 더 강력한 황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을 살려두고 서서히 변화를 꾀하던 사람들이 의회의 오른쪽, 왕을 죽이고 급격한 변화를 꾀하던 사람들은 왼쪽에 앉았었죠. 유럽에서는 건물의 구역, 지역 등을 윙이라고 말하는데요. 동양에서는 날개 익자를 써서 좌익, 우익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좌우 날개가 있어야 새가 잘 날 수 있다는 말을 하지만 여기에서 윙이란 날개라는 의미가 아니며 지금의 좌우 개념과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후 더 강력한 황제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왕당 형태로 유지되던 시절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공산당 선언문이 발표되며 다시 공화국이 설립됩니다. 1871년 또다시 공화국이 설립되고 정당이 아닌 공화클럽 형태로 모여있던 자들이 좌측에 앉았고 보수주의자는 우측에 앉았습니다. 1914년 이후에는 유럽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10월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은 좌측에 슬그머니 앉자 공화파들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며 우측으로 이동하게 됐죠. 이때부터 좌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1930년경부터는 영국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현재의 좌우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좌익, 우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당시의 우익은 경제, 사회적으로는 상류층, 좌익은 하류층이다라고 계층 계급으로 좌우를 나누긴 했지만 1950년경 미국에서 보수의 개념이 바뀌어 이치와 논리, 더 잘 사는 방법으로 보수는 변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좌익은 1930년 사회계급론에 머물러 우익을 당시의 상류층으로만 바라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좌익은 국제연대, 평등, 박애, 권리를 대표적 가치로 내세우고 부정부주의, 공산사회주의, 진보주의, 노동조합 등이 대표되고 우익은 전통, 애국, 법치, 질서, 자유를 대표적 가치로 내세우며 애국주의, 보수주의 등이 대표됩니다. 여러분의 성향은 어떤가요?